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고도 했습니다. 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껌을 산뒤 만 원권 지폐를 냅니다. 점원이 받은 돈을 확인하고 이상하다고 하자 마술용 돈이라며 잘못 줬다고 다시 동전을 건넵니다. 두께가 두껍고 이게 빳빳하게 그렇다고 그래갖고 돈이 이상하다고 그랬더만 아 자기네들 이거 마술할 때 쓰는 돈이라고. 20살 이모 씨는 지난달 23일 후배와 함께 PC방에서 만 원권 지폐를 스캔해 앞뒤 30몇 씩을 복사해 가짜 돈을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점원이 돈을 꼼꼼히 확인해 한 장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호기심이랑 돈을 줬어요. 그냥 손으로 안에 들었어요, 그냥. 이 씨는 이후 경북 구미로가 23살 김모 씨를 만나 강도 모의를 했습니다. 사흘 동안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 4명을 흉기를 들고 쫓아갔지만 차가 다니는 큰 길로만 여성들이 다녀 미수에 그쳤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